꿈이죠. 예. 나 역시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를 먹을 것이다. 그 인생을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나라는 가족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남편과 나는 고등학교 때 만났다. 우리를 소개해준 사람은 남편의 형, 현재 나의 시아주번이다. 대학에 입학한 후 우리는 11년 동안 연애를 했다. 6년 전 결혼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5월 15일이잖아요. 그날까지만 그러면은 일을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다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광고 회사와 홍보 회사에서 일했던 나는 현재 새로 설립된 홍보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다. 가능하면 홍보 모델은 주부 모델에서 좀 약간 웰빙하고 경제력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주부. 기업의 인지도를 올려주고 제품의 컨셉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 나는 내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남편의 직업은 법무사다. 아이를 낳지 말자고 제안한 건 남편이었다. 결혼을 하고 애를 갖게 되면 그 부부가 그 스스로는 완전히 매몰이 돼버리고 오직 그 자식만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 희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삶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형태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기 아버님 다름이 아니고요. 어. 저희 그 일요일에 성묘 가시면 어떨까 해서 월요일에 차 막히니까. 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나에게 남편의 제안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혼자 1년 넘게 고민을 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네, 주무세요. 네. 아이는 여자가 갖고 여자가 낳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예 안 가는 부분은 여자한테 보다 더 민감하고 또 보다 더 어떤 그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갈등을 많이 했죠. 남편보다는. 그럼 우리 이것도 집어 넣어야 돼. 어디다 숨겨놔야지. 저거 향기가 안 돼? 뭐?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내 생각도 변하기 시작했다. 도와줘? 여자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전문 영역을 쌓기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쳐. 오빠 주방장 여기 사고 난 옆에 무슨 어시스턴트. 예스, 대령했습니다. 대화 바꿔야지. 저는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있어요. 일로서 그 성공이라고까진 그렇고 그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라는 게 직장을 출퇴근하는 것만 일의 어떤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거 플러스 또 이제 직장 직업과 관련된 뭐 학습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그 일과 그다음에 아이를 동시에 양립시키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이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오로지 자식들에게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온 시부모님에게 우리 부부의 결심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니다.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가시방석이다. 나도 아들 딸 하나만 더 있어서 5남매만 되었으면 아버지 춤을 추거든. 후회가 막급해 지금 3남매 낳고 만난 게.
자식은 잘 두면 늙어서는 큰데 복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인 거야. 돈을 어떻게 사 자식을? 이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얼굴살 주름살 하고 늙어지면 지금은 뭐 지금은 어떤 의미든 좀 속 안 썩이고 그게 좋을지도 몰라. 그러나 인생이 나이 먹어서 나이 먹을수록이 자식이 잘 돼서 내가 모든 것들 자식을 이 그 일을 해가지고 대리만족할 수도 있거든. 그런 식으로 자식은 나이 먹을수록 절대로 기둥이야. 그런 자식이 없다 하면 늙어 돈이 억수로 많고 건강하고 까불고 돌아가는 게 맞지. 항시 안 그래도 인생 무상인데 인생에 살 의지가 하나도 없어. 바라본 것이 없거든. 그래서 자식은 꼭 필요한 거야. 그러잖아? 나만 놓으면 지 먹을 복 가지고 나오고 지가 웬 나만 놔둬도 공부 잘하려면 잘하고 박다리는 박다리 돼 있어요. 한 번도 나 연필한 잔 안 사주고 그랬어도 헐벗고 그랬어도 부모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떻게 하면 빨리 커서 성공해서 우리 부모한테 효도를 해서 훌륭한 부모를 뭐 아들로 해서 부모를 모실 것인가 그런 생각만 했지. 요새 사람은 벌써 인생 가치관이 틀렸어.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하시길 그래도 손주들을 낳아서 안겨드리는 게 굉장한 효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것만큼 효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효도, 남들이 다 하는 그 효도를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죄송스럽고 마음이 좀 안 좋죠. 예전보다 훨씬 편해진 세상이 되었지만 여자가 아이에게 쏟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엔 변한 게 없다. 육아와 교육은 엄마의 전쟁이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책살이가 힘든 거야? 고르기가 힘들어. 아, 한빛이셨구나.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내 친구. 친구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전업주부가 되었다. 친구는 세상 어느 보석보다 예쁜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지만 내 인생은 무엇인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회에서 권하는 그런 결혼을 꼭 해야만 되는 줄 알았고 그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이라는 건 정말 몰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제가 타인에게 모두에게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밖에서 일도 잘하는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사회. 그러나 사회는 해결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럼 아이를 가졌을 때는 왜 그럼 일을 못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여성이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우면서 일을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그 체제 자체가 잘 안, 성립이 안 돼 있고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정말 그 이상적으로 뭐 육아라는 부분이 여성한테 넘겨지지 않고 많은 부분 사회에서 나라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고민이 되겠죠 저도. 근데 지금 당장 어떤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한다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청소기 하나에 지불할 수 홍보를 의뢰한 그 기업과의 회의. 뭐랄까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개념의 혼수 가전에 저희가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다. 출을 안 했었지만 하나만의 브랜드 실리도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우리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